와, 그래도 우리는 리브 센박이니까 뚫어낼 수 있다. 자, 바이로 실제로 갑니까? 피카티 완료. 확실히 뭐 탐켄치가 있다고 해도 같이 한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오른도 있고 아지르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관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 레나타를 좀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바이가 몸이 들어가도 그 위치에 레나타 궁을 덮으면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라이즈 입장에서 할 일이 좀 붕 뜰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칼리스타, 레나타, 라인전 굉장히 강한 조합이죠. 그래서 리브센박은 뭐 적당히 게임하면서 오브젝트 쪽에서 굴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돼요. 맞습니다. 오브젝트 스페셜리스트 아지르랑 칼리스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준비는 됐습니다. CL에서 검증이 나름 됐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딱히 이제 뭔가 이레벨 타이밍이 제대로 왔나요? 예. 네. 저 바이블 이게 칼리레나타의 장점이거든요. 네. 네, 선 지키고 있다가 딱 2랩 타이밍에 가는데 참 그런 플레이는 잘 어울리는 픽인 것 같아요. 네, 뭐 상대 트론들이 있어도 가져가는 뭐 있었고 바위계 쪽에서 만나긴 하는데 라이즈가 이거 바위계 아래쪽으로 드리블한 것도 기가 막히고 다시 한번 땡겼고요. 엄청 과감했죠. 그렇죠. 네. 이번에 덕담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네, 약간 소모전을 일부러 유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누가 더 좋아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최고 이거 빠지면 안 빠질 수 없으면 싸워야죠. 뭐 어쩔 수 없지. 아무튼 이거 바위 보고 있고요. 웨이브가 아직 많이 남아있긴 한데 그렇게 왔어요. 바위 안 하면 바위 와요. 바위 와요. 바위? 바위가 들어가 들어옵니다. 정지해! 근데 이거 바위도 들어갔다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맞습니다. 이거 만약에 오공이 6레벨이었고 회전격이 있었으면 바위도 위험할 뻔했거든요. 그래서 아펠리오스를 키워주는 플레이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러니까 미드에 아지르가 버티고 있거든요. 그냥 싸울 생각, 싸울 생각. 이걸 싸워요. 내주는 게 기분 나빠. 싸울 생각이에요. 세전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네, 여차하면 싸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빠지고 이러면 바텀 이득 보죠. 가보기가 좋아요. 그렇죠. 위쪽을 그러니까 헬파로 올 수밖에 없다. 지키려고요. 오르니. 네. 전력 하나 먹은 걸로 꽤 많은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로 주는 것 같긴 한데. 드디어 아들입니다. 드디어 아들. 넘어가서 싸워요. 캐치 물면서 먹어놓고 나오는 아펠리오스가 먼저 옵니다. 클로저 지네요. 근데 코스 다 피했어요. 반응 잘했어요. 오히려 아지드가 넘어간 상태. 아지르 라이저 받아서 네 뒤쪽 잡았죠. 이거 잡았죠. 예. 타목플리 네 타이밍이 안 됐어요. 네 피아가모 오르는 막 한참 달려왔던 미드 쪽 세주아이가 넘어와서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긴 한데 일단 탑 밀면서 생각해봐야죠.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왔는데 크로저 잡았거든요. 그렇죠. 한번더 계속 잡습니까? 악수라지 밀어졌고요. 일단 그다음 오른이 잘 크고 있긴 해요. 예. 보통은 스틸 당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원래 전략적 수가 부족할 텐데 싸워야 돼요. 그리고 오른이 앞에서 다 그러면 누가? 조전 변수! 조전 변수! 누가? 라이즈 배달입니다. 원숭이 드랍! 오공 드랍! 자, 오공이 잡혔는데 칼리스타 안쪽에 그리고 강타 싸움 일단은 바위가 먹었다. 바위가 먹었어요. 이거 칼리스타가 지금 잡히나요? 네, 그리고 클로즈가 들어가서 프리스 프리스 네. 그리고 바위가 안쪽에 이거 가두고 잘 떼이는 게 어떻게 안 되나요? 근데 이게 라이즈 타이밍이 멀쩡해서 라이즈 빼고 뭔가 체력이 애매합니다. 이거 오히려 싸움이 나왔어요! 이거 완전 초비상 사태예요. 4명 잡았습니다. 이거 미드까지 날아가면 잘못하면은 맞습니다. 그러면 누구 날아갔지만 프로에 밀고 바로 미드 쪽으로 오지 않으면은 이거 리브 샌드박스가 과감하게 뭐 2차를 가는 다이브까지 할 수 있다 보니까 세주아이도 순간적으로 급하게 오고 있습니다. 자, 박는 거를 막을 수는 없겠죠? 준비하러 왔으면 우리도 인정. 일단 앞서 확인하셨잖아요. 좋습니다. 너무 그렇고 1대1 덕담도 있지만 단독으로 끊어졌어요. 약간 내가 끊어줄 게임인 것 같아요. 끊어주니까 데미지가 상대 목숨을 끊을 뻔했어요. 그리고 세주아인데 옆에 누구 없었으면 끝까지 진짜 때렸겠습니다. 와도 앞에 봤으니까 살살 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아지르가 여기서 길 막고 한 대씩 때리면 이거 다몬기아가 뚫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런 종합적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신이니까 탱킹 그동안 라이즈가 미드 압박하면서 뭔가 상대의 플레이를 강요하고 있는데 안 당해주죠. 탱킹은 이게 진짜 10초면 먹어요. 진짜 치기 시작하면 금방 먹는데 이거 못 나오죠. 호로록하면 먹어요. 이거 다 때려잡는데 나와야 돼요. 이거 먹어요. 먹었죠. 이거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캐니언이 지금 위험한 못 들어오죠. 아, 들어왔어! 2점 그 라이즈가 라이즈 마크 나가면 질이 없어요. 이게 라이즈가 다 해야 되는데 라이즈가 마크 당했어요. 다 때려주긴 누구 때려잡습니까? 이러면 자연스럽게 아론까지 또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브샌드박스? 요즘 리브샌드박스 무서운 점 초반에 스노볼을 굴리는 뭐 그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렇게 초반에 버티는 게 중요한 조합을 들고도 나름 선 잘 지키면서 잘 버텨요. 맞습니다. 설령 포인트가 마이너스 찍힌다고 하더라도 바꾸는 팀이 리브샌드박스인데 이번에는 그나마 괜찮았거든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라인전에서 세주아니가 이득을 보는 장면이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더 이득을 본 장면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오공이 좁은 길목 들어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또 맞습니다. 이거 굴림핑 일자로 해요. 이거 못 참죠.
그 해본 거예요. 이게 네. 강이 너무 예쁘니까 저걸 어떻게 참아요. 예. 맞습니다. 탑쪽에 그리고 칼리스타가 자연스럽게 라인을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고 싶은 대로 리브 샌드박스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인원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 이거 다 막아야 못 막아요. 그러니까 네. 해야 돼. 갔다 보자. 임시포트 하고 월급과 뭔가 좀 따끈따끈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러면 리브 샌드박스의 공격권이 왔죠? 아 맞습니다. 아 그리고 반환 버프 있는 상황에서 공성과 아래쪽에 드는 바이브를 사냥 중. 아 스윙을 세게 해봤는데 이게 헛스윙 됐어요. 그러면 아웃이죠. 아, 그렇죠. 4번 기아. 하면서 이거 택시 타고 가야 돼요. 예.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다섯 명 꽉 채워서. 근데 이거 먹겠는데요? 이거 관광 버스 타고 가야 돼요. 오인쌤 벌써 먹었어요. 아 이미 예. 상황 이미 끝났습니다. 빼야죠. 잡히면 죽습니다. 네, 뭐 아무나 걸려라. 네, 한번 먹어도 죽습니다만. 약간 예측이었고요. 아무나 걸려라. 다 네. 막. 니네 안 빚. 오, 쫓아갑니까? 네, 네, 뭐 걸리게 말 봐. 간다. 자, 그래서 이거 상대 과하게 들어온 거 노려보나요? 예. 한번 노려보나요? 약간 담원기한테 고민해 본 거 같은데 예. 상대 너무 과하게 들어오니까. 근데 과하게 들어오면서 은근히 또 오와 열이 맞는 느낌? 그렇죠. 은근히. 예. 그리고 추격하는 방향도 좋고요. 예. 빈틈이 보일 듯 보이지 않아요? 예. 그리고 자연스럽게 일단 또 바론을 가져가고 있고 이러면 바론이랑 장로 버프 두 개 다 가져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안 쫓아 안 쫓아. 더 가요 더 가요. 아직 안 끝났어요. 바이도 오고 있고 이거 아펠리오스도 위험해 보이는데요. 아, 네. 반격. 난 이미 반격 없지. 너희 반격 없지. 반격. 이거 핑퐁 때는. 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야 딜러는 위쪽에 있어. 딜러는 위쪽에 있어요. 근데 딜은 장로가 해주거든요. 아, 자, 맞아. 딜은 장로 가면 되지. 막타가 들어가는군요. 캐피어 거의 2급급인데요. 이쪽에 순간이동 쓰면 게임 끝나겠는데요. 캐스퍼커 포함해서 11연패 며치 기준 이거 다 깨버리겠다. 오늘부터 새 역사를 쓴다 이 기세입니다. 한 번 더 승부정보를 울린다. 네, 비껴주세요. 아래쪽에 세주환이도 정리가 됐어요. 아 그리고 킬을 더 가져가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보이죠. 블랙 한번 반사받거든요. 라이즈 너 다이브 밉다. 근데 억지게 어디 거야. 이게 뭐가 좀 큰 일이 될까요? 아펠이 그러면 아펠이 나오긴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리브 샌박이니까 엘더가 우리는 리브 샌박이니까 더 간다. 장로가 있어서 이게 그리고 클로저가 깨면 갈치를 넘어갔어. 점프 넥서스만 깨도 되고요. 아 살려줘. CJ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자 포스트 게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클로저의 아지르 이게 뭐 괜히 별명이 이델리 아지르가 아니죠. 맨날 부여방 달고 앞으로 들어갑니다. 네, 아 이번에도 뭐 상대편 안에 공격도 많이 흡수해 내기도 했고 찔러내고 결정적이다 토스까지 그리고 프린스와 함께 와 오브젝트 주요한 거죠. 잘 잡아냈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오브젝트 스페셜리스트가 저 둘이거든요. 저 둘이 라인전도 잘했고 그 다음에 그 오브젝트까지 정말 깔끔하게 가져가는 리브 샌드박스의 좋은 운영이 있었습니다. 네. 풀 봐가지고 오른 궁쪽을 나 풀 없어 풀 없어 나 궁설게 사왔어 봐. 얘 먹기 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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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줄래? 세조? 세조? 세조 와줄래? 세조 와줄래? 야 안 죽어라 굿바이 야 막아대 봐줘 봐줄게 예예예 이세영 형예예예 뭐야? 어 맛있다. 어 뭐야? 억세기 나. 뭐야? 아니야. 끝났어. 야 넓게 퍼져. 야 억세기 뭐야? 야 일단 오공 노플이야 얘들아. 야 그냥 켄지 쪽 지를게. 오공 노플. 야 아젠 쪽 맞아. 오공 노플. 나 수정전 하고 있으면 얘네 못 나오고 아테도 노플이야 얘들아. 야 아젠을 맞아 그냥. 나 게임 끝난다. 뭐야? 고생했어요. 담원기아와 리브 샌드박스의 경기였습니다. 1세트는 리브 샌드박스가 승리하면서 이렇게 담원기아 상대 세트 21연패를 끊어내게 됐는데요. 뭔가 1세트는 조합의 안정성과 불안정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조합적인 측면에서 먼저 보자면 리브 샌드박스의 조합을 봤을 때는 강한 바텀의 라인전 그리고 바이의 궁극기를 이용해서 한번 크게 뭐 한타를 터트리면서 좀 이득을 많이 챙겨가는 조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반대로 담원기아의 조합은 같이 한타로 들어갔을 때는 되게 괜찮게 싸울 수는 있는데 그 전 단계에서 라이즈가 로밍을 돌면서 어느 라인을 풀어줄 수 있느냐 그리고 결국에는 라이즈가 사이드 라인을 좀 밀고 합류를 하면서 전체적인 한타 구도를 어떻게 좋게 만들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인게임에서는 리브 샌드박스가 바텀 라인전을 과감하게 하면서 상대가 미드 쪽으로 터는 소모를 한 걸 바이가 잘 캐치를 했고 그러면서 용을 좀 쉽게 챙겨간 점 그리고 또 미드 1차 포탑을 쉽게 깬 점 그런 점들이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 게임을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결과를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미드 1차의 중요성에 저희가 포인트를 맞추면 안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 게, 왜냐면 미드 1차를 리브 샌드박스가 민 시점은 이미 리브 샌드박스가 거의 게임을 잡았다라는 느낌이 드는 시점이었거든요. 즉 그걸 통해서 담원기아가 불편해지고 리브 샌드박스가 편해진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좀 게임의 흐름이 넘어간 느낌이었는데, 결국 리브 샌드박스가 전령 쪽에서 본인들이 이득을 보지 못했고 탑에서도 뭐 다이브를 막아내는 과정에서 바위가 좀 뭔가 많이 소모된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있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드래곤을 초반에 두 개를 굉장히 무난하게 쌓아놨고 세 번째 때 그냥 아주 정직한 드래곤 교전이 펼쳐졌고, 실제로 저희가 뭐 분대에서 준비한 작물도 드래곤 한타긴 하는데 사실 한타에서 뭐 어떻게 됐다라는 걸 설명을 해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 게, 이거를 그렇다면 담원기아가 어떤 식으로 싸웠으면 좀 더 유리하게 싸울 수 있었다라는 게 저는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잘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역순으로 이제 뱀픽 쪽으로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 담원기아의 조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아펠리오스도 본인들이 빨리 뽑았기 때문에 상대가 칼리 레나타 조합을 완성을 시켰는데, 아펠 탕켄치가 한타 들어갔을 때 칼리 레나타보다도 무조건 포텐이 높냐라고 놓고 보면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칼리 레나타라도 맞고 본인들이 앞에 먹는 식으로 레나타 먼저 가져오는 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중계중용에도 실시간으로 강조가 됐었던 부분이지만 세주아니보다는 오히려 그냥 오른을 본인들이 빨리 가져가서 탑에는 거의 탱커 매치업이 확실시 됐기 때문에 오른 자체의 그 어떤 단단한 거 더불어서 제일 핵심은 그냥 지역 장악이거든요. 근데 아지르의 지역 장악, 그리고 레나타의 지역 장악, 오른의 지역 장악, 이 세 가지가 겹쳐지다 보니까 담원기아의 팔 짧은 조합 가지고는 한타가 견적이 아예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뱀픽적으로 분명히 리브 샌드박스가 이번 경기는 이기고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게 이긴 경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리브 샌드박스 조합의 장점과 담원기아 조합의 단점이 14분 때 용한타에서부터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이 격차가 벌어진 것 같아요. 네, 너 나름 택시 태워가지고 기습을 노려보겠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복기를 해봐도 그럼 담원기아가 한타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가 답이 잘 안 나왔더라고요. 여기서 일단은 들어가는 게 애매하다 보니까 라이즈가 궁극기를 쓰고 오공과 같이 넘어가는데 오공은 스틸을 맞고 라이즈는 이후에 소시계를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포지션이 보시면 결국 오른 혼자서 위에 챔피언을 3명을 막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네. 라이즈가 뭐 오공이 스틸을 노리고 무리에다가 죽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뭐냐면 오공은 애초에 스틸을 노린과 동시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가지고 결국 회전격도 쓴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핵심은 라이즈와 아펠리오스가 적챔피언들한테 딜을 넣지 못했다인데, 딜을 넣지 못한 게 담원기아 선수들이 뭘 특별히 뭐 잘하지 못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저런 조합성대로 저 팔 짧은 챔피언들, 그러니까 오히려 리브 샌드박스는 딱딱 필요한 챔피언들한테만 딜 넣어주고 네. 라이즈 같은 경우는 방치해놨다가 나중에 잡았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 뭔가 이 문제를 콕 집어 말할 수 없다는 부분 때문에 담원기아가 후반에도 좀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리브 샌드박스는 오히려 용타임 때마다 힘을 과시할 수 있게 됐어요. 거의 다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러게요. 이거 우리 한타 너무 쉽다, 편하다. 예, 그리고 일단은 담원기아는 사이드라인을 밀고 이제 포지셔닝을 좋게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미드포탑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각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상대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레나타 궁극기로 오공이 들어오는 걸 제대로 카운터 쳤고 그 이후에 뭐 저 조금 좁은 길목을 막아버리니까 그렇죠. 담원기아 입장에서는 한타를 할 수 있는 각도 자체가 안 나오게 됐죠. 지역장악. 그러면 이걸 이런 성으로 담원기아가 파괴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지역 장악 궁극기가 나오기 전에 라이즈 궁을 먼저 쓰면은 라이즈 궁 썼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게 다 적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상대 궁이 날아오는 타이밍에 라이즈 궁으로 뒤를 덮쳐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너무 어려운 거라서 리브 샌드박스가 진짜 어떻게 보면 좀 과속하다가 실수했으면 뭘 했을까? 지금의 폼으로 리브 샌드박스는 이런 정도 상황에서는 게임 부드럽게 그냥 굴릴 수 있구나를 오히려 확인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다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던 리브 샌드박스를 상대로 1세트에는 뾰족한 묘수를 찾아낼 수 없었던 담원기하고요. 리브 샌드박스가 1세트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피어즈 만나보시죠. 야, 파일. 일단 바텀 라인전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유리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그걸 바탕으로 용도 많이 챙긴 거고 이런 한타에서도 말씀 주신 지역장악 스킬로 상대를 강제했기 때문에 이후에 오른의 3인 에어본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전술적으로 팀에게 날개를 달아준 네. 예. 그러니까 리브 샌드박스가 사실은 전체적인 조합 면에서 앞서는 거를 각자 정말 수행을 너무 잘해서 이긴 다섯 명 모두 잘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도 결국 이제 레나타르는 픽의 이유를 하유 선수가 진짜 한타 때마다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도 오공이 들어와서 궁극기를 쓰기 이전에 저렇게 레나타 궁극기를 맞아버리니까 딜라인까지 다 같이 끼면서 그냥 한타가 너무 불리해졌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한타를 할 수 있도록 판을 제대로 깔아줬던 하이 선수가 13표 중 7표를 가져가면서 1세트 POG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1세트는 리브 샌드박스가 이겼는데요.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과 함께 또 3위 자리를 차지하게 될 팀은 누가 될지 2세트 통해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뽑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아지르를 조금 더 숨기려면 오오오 아칼리도 그러면? 그웬 상대로 오? 네 초반에는 아 네 세죠 어 예 라인 둘 다 수압이 가능했었는데 예, 그렇죠 결국에는 젤리가 나와서 젤리의 성장도 이제 궁금하고 중요하겠지만 사실 바텀이 둘 다 되게 뭐 어느 한쪽이 샘핑이 나왔다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뭐 기왕이면 리브 샌드박스 편한 부분이 있겠지만 바텀이 무난하다 본다면은 결국엔 탑에서 이 그웬이 다몬기아의 어떻게 보면 메인 딜러라 봐야 되는데 이 그웬 성장을 얼마나 잘 시켜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좀 핵심처럼 보이긴 하네요. 그 빼는 과정에서 다몬기아가 단순 한 명만 노리는 조합은 아니에요. 디어백 앤킹 빠른 타이밍에 네. 약간 그냥 딜갱으로 예, 들어가라는 메시지를 던졌죠. 네. 그렇죠. 확실히 전달됐습니다. 체력 반 정도 빼고 갑니다. 캐년 위쪽으로요. 네. 그래서 다몬기아 조합이 첫 턴의 힘싸움을 할 때 그웬과 제이리가 단순 한 챔피언만 녹이는 챔피언들이 아니고 일종의 광역으로 양념을 치기도 좋은 챔피언이다 보니까 첫 턴의 힘싸움에서 다몬기아가 많이 앞설 가능성이 있어요. 약간 네, 한 번 더 들어가죠. 예, 보는데 약간 좀 뭔가 느낌이 있는지 캐년이 모습 보여줍니다. 아예 뒤쪽을 잡고 지금 일본 아파트인데 이거는 이것만 해도 지금 탑 쪽에 대포 웨이브가 들어오기 때문에 채굴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거의 1킬급이죠. 예. 잡혔으면 다이브 킬이야 뭐 2점짜리인 거고 이미 점수를 많이 땄습니다. 이거 예. 진짜 죽은 거예요. 벌써 한죠. 그런 챔피언이 아니다 보니까 네. 결국엔 저 제리를 잡는 플레이가 나오는 거예요. 벽담을 한 번. 예, 벽담을 달아보네요. 네, 이거 좀 매서운데. 매서운데 매서운데요. 그렇고 이거 너무 쉽게 잡혔고요. 알릴 때도 오른 중이었는데 클린 히트로 들어갔어요. 네, 자 위쪽 다시 탑 상황이 거죠. 도브가 여기서 도브가 버텨. 야, 이러면 좀 어깨 힘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나도 했다. 드리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뭐 클로저가 상대편을 묶어놓으려고 애를 쓰겠죠? 쫓아가 봅니다만 오히려 뒀어? 타워 쪽으로 뒀어? 그리고 오 왔어요! 이거 세주환인가 뭐 그쪽으로 받으러... 네. 오히려 미드 쪽 한번 보네요. 이게 그웬이 또 합류가 돼버린 힘싸움 밀릴 수도 있으니까 전령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거의 만기 될 뻔했었어요. 하지만 풀었고 깨지는 못하겠죠? 깨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예. 골드라도 갈리오가 예. 예. 완전 풀티라 이거 그웬이 조금 더 먹나요? 와 이게 그웬 아예 그웬이 먹는 건 좋은데 이게 깨는 과정에서 다몬기아가 상황을 좀 굉장히 좋지 않다 보니까 힘을 줬거든요 미드에 근데 리브샌박이 거기에 맞춰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냥 본인들 할 거 했습니다. 예. 이어야 되는데 그 예. 플레이를 하려면 지금 먹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원거리 딜러 차이가 지금 조금 많이 나고 있어서 갈려오고 네. 있고요. 차이가 좀 많이 예. 나거든요? 캐년이 한번 누구 날리면서 알리타 뒤쪽으로 돌면서 예. 반대로 갔다가 뭔가 네.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날렸고 근데 시비르가 일단 살아있고요. 네. 알리타 네. 아지르 쪽 아지르가 일단은 넘어왔어요. 네. 도보 걸렸고요. 잡혔고 이거 받아먹으면 다몬기아가 네. 잘 받아먹었고요. 별로 땡기고 시비르도 지금 싸우는 강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되나요? 다몬기아 아무튼 한 명 달리고 한 명 킬 그리고 전력까지 챙겼습니다. 뭉친 김에 이거 미드 포탑까지 밀기만 예. 한다면은 다몬기아가 이득을 봅니다. 맞죠. 저 전력을 못 잡았으면 요거 날리기 어려웠을 텐데 갖다 박으면 거의 날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명 다 있으니까 박아서 이 바꾸놓자. 와 이거 정거장이 굉장히 좀 큰 변수를 만든 것 같아요. 네. 똑같이 뒤타기. 네. 근데 네. 이제는 리브 샌드박스도 그런 플레이를 할 거라는 걸 알 거거든요. 네. 근데 누군가가 사이드에 있는 거 많아도 부담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넘어가야 돼. 날아갔어요. 샌드 날아갔어요. 용사 때문에 이거 그리고 크로커 봐야 됩니다. 크로커 봐야 됩니다. 정리해서 싹 쓸어 담아야 돼요. 알리타 잘 막았고요. 뭔가 맛있게 나오진 않아요. 이러면 시비르가 좀 피난이 길할 것 같은데요. 면상 시간 끝나면 시비르 턴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그 자연도 먹었고 네. 미드 쪽으로 먹고. 먼저 가고 상대는 돌아와야 됩니다. 네, 네. 미드 턴을 받았고요. 예, 미드 쪽에 이거 팽채 끼고 있죠. 그리고 아지르도 집 갔다가 순간 이동을 했어요. 이걸 리브샌박 전술이 또 좋았는데 상대 그 정거장 플레이 예측해서 왼쪽에 자리 잡은 게 좋았어요. 그럼 한 번 더. 요거 타워는 깨고 이대로는. 보낼 수 없다. 깨고 빨리 빠져야 되고 근데 문제는 아지르도 지금 같이 합류를 하는 상황이라서 예. 이거 급하게 반응은 없는데 도발? 도발! 질봉은 좀 볼까요? 네. 제리가
타고 아, 뛰었습니다. 막 라이브. 네, 알리스타가 네. 아, 이게 건기가 튕겼는데요. 튕튕튕. 그리고 아티나 들어가면서 너구리, 너구리. 아, 너구리가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거는 큰일 났는데요. 너구리가 그웬이잖아요. 그렇죠. 그웬이 주인공인 조합인데. 주인공이 없어요 지금. 맞습니다. 서로 주인공이 중요한 시점에서 시비르 같은 경우는 주인공인데 길을 편하게 했었고 그웬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압박을 하는 구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편하게 사이드를 못 밀고 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글로벌 골드도 역전이 됐고요. 다시 재역전입니다만 이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서 상대 어떤 플레이를 붙잡고 최대한 벌어서 따라가는 플레이가 네. 맞긴 맞네. 프린스 한번 달려보나요, 프린스? 그렇죠. 오, 예, 야, 또. 그래도 잡으면은 바로 스쳐 남았거든요. 네, 이거 바로 연거죠. 스쳐 남았거든요. 정글을 잡았거든요. 네, 그웬은 순간 이동이 없는 상황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20분 바론이라 그냥 놓거든요? 네. 그웬이 없으면 한타는 네.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웬 달려오고 있거든요? 좀 뭔가죠? 아, 이거도 먹히겠네요. 빨리 달려오고 있다는 건데 네. 일단 얘기죠? 그때는 빠질 때도 잘 빠져야 됩니다, 이거? 그렇죠. 자본기가 잘 빠져야 돼, 잘 빠져야 돼. 알리스타 오히려 1 플러스 1 되거든요? 자, 반대 네. 빠졌고요. 반대로 넘어가고 못 비우고 있어, 조금만 여기서 교환이 맛있게 나와야 되는데 너구리! 이게 시비르 발판이에요. 너구리! 시비르 발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근데 돌파가 시비르가 지금 8판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전멸쓰면서 아, 카이리 내, 네. 내가 줄게. 내가 손절? 어, 리프트가 또 약간 손절하는 손절 느낌으로 손절을 적절하게 손절을 누구만대로 판단이 매우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미드만 또 잡았어. 오, 왜 이렇게 하세요? 내가 팔팔해서 이게 왜 도발? 근데 오히려 400. 오히려 그래도 시비를 와, 이거 아직 날린 게 매우 좋았어요. 누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거든요. 네. 한번 죽었어도 네. 황금색이거든요. 네, 대기하고 있다. 도구! 꽂아 넣고요. 오히려 먼저. 그리고 네. 알리스타 뒤쪽. 알리스타 뒤쪽. 근데 알리스타 혼자 왔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건 오히려 알리스타가 쫓겨납니다. 저 플레이가 이제 좀 부담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넘어가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도브가 알리스타만 막 하게. 예. 어, 근데 날라갔어요. 날라갔어요. 날렸고요. 50 날렸어요. 그럼 지금 분신 전사가 날라갔거든요. 이거 네. 와! 이겼어요. 이거 분신 전사가 날라갔거든요. 네. 네. 그리고 아티오, 아티오 이거 다몬기아 위험한데요. 죽고. 지금 그냥 앞에 적당히 던졌으면 다몬기아 큰일 났는데요. 어? 그웬이 어떻게든 마무리가. 근데 이거 시비 살면. 너구리가 네. 프린스가 살면. 프린스가 살면. 다 칠핏 다 칠핏 더블킬 다 정리됩니다. 수면 잠수로 갈리오까지 쫓아갑니다. 와, 리브 샌드박스. 트리플 킬! 예. 턴 차이 나죠. 미드 시비드가 라인 빨리 지우니까 턴 차이 납니다. 예. 그럼 일단 붙고 바이블도 오고 네, 바이블도 오고 순간이동이 먼저 없다. 이거 아 뛰는 순간이동 없어요. 아 뛰는 순간이동 없어요. 오히려 맞습니다. 어구리가 주인공 영으로! 네, 어구리가 주인공 만든 상황이 됐어요. 이게 반격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크로코는 위험한 거거든요? 시비드가 앞에서 아! 시비드가! 시비드가! 튕튕튕! 아! 튕겨! 그래도 덕담고에 1딜! 근데 이게 어! 1딜! 아! 근데 약간 반응이 됐고 이거 프린스! 오! 프린스! 오! 다 갔어요! 근데 뒤에 아지르! 이제 아지르거든요? 아지르 이게 4대5였어요! 4대5였어요! 그리고 그렇군요! 아 뭐가 이렇게 한 명씩 돌아와요 상대편 그 리브 샌드박스나 다몬기아 입장 아 나름 잘 싸웠는데 여기서 예. 뭔가 제리가 주워 담을 수만 있으면 그렇죠? 제리한테 뭔가 각을 아, 만들 수만 있으면 네 쫓아가다 덕담을 살려야 됩니다 지금 잠수 어디로 가는 여기 있어요 앞에 여기 있었어요 딱 걸렸네요 리브 샌드박스 프린스 벌떡 치고 있어요 벌떡 치고 있어요 그냥 칩니다 네 그리고 천연이가 뽑기 맞고 있고요 이거 먹을만 한데요 마지막 기회에요 마지막 기회에요 이거 2천 달려줘 먹었어 부메랑에 불이 붙어라 네 도망가야 됩니다 아니 이게 부메랑이 근데 이게 뒤로 돌기엔 이미 너무 늦어가지고 그렇죠 브레도가 큰일 났는데요 저게 회전경인지 차륜인지 뭐 두 분이 안 가죠 너구리 브레스 아 그렇죠 아, 덕담 도망가기 바쁘고요. 그리고 이미 상대편 진영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텀 웨이브까지 있고 네. 바로 버프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끝낼 수 있습니다. 쓰고 장르가 오는 게 아니라 다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마루를 이렇게 아름답게 쓰는 팀이 나오는 거예요. 장르 먹을 때 바로 그리고 버피의 궁극기도 좀 빗나갔죠? 예? 버피 뭐요? 버피의 궁극기도 빗나가가지고 아, 빗나갔어요. 네. 그리고 미니언이 튕겨주는 게 장로가 붙기 때문에 이것도 예 미니언 나오는 게 불편합니다 맞습니다 아, 또다시 아 선보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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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로저 아 그리고 데리가 이게 나올 수 있나요 아 터졌어요 아 리브센바 한 방에 터졌습니다 예 이거 거의 이건 뭐 됐네요 끝났어 아 이거 너구리가 마지막 못 해봅니다만 아 궁극의 결국 주인공은 시비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와, 12-28로 바뀝니다. 보통 주인공이 아니네요, 넥서스 게임에선. 지금! 아래로 포전 밀어내줘. 아래 포전 밀어내줘. 형 때려줘, 앞에. 가자. 때릴게 그냥 이거. 어, 뭐야, 갈리오 들어왔다. 에, 맞아. 몰라, 이거. 대리. 대리.
아이고. 야, 타워치면 끝나요. 아. 타워치면 끝나요. 야, 끝내자. 평을 맞춰줄게요. 야, 그 앤도 죽여, 그 앤도 죽여, 그냥. 그 앤도 죽여, 그냥. 야, 타워 좀 쳐줘. 나 죽어. 얘들아, 나 죽어. 타워 좀 쳐줘. 야, 먹기 3초. 야, 가봐. 피해주고. 피해주고, 봐봐. 바비. 오. 아, 맛있다. 네. 자, 이렇게 경기가 정지됐습니다. 세트 스코어는 2대 06. 와, 18분 이후로 그냥 쭉 리브 샌드박스에서 돈을 잘도 벌었네요. 네, 뱀픽쿠드에서 주인공이 두 명이 나왔죠. 그 웬이냐, 시비르냐. 아, 엔딩은 시비르가 됐네요. 네. 자, 이 그래프에서도, 그리고 인게임에서도 실제로 그랬습니다. 오브젝트 컨트롤을 잘한 리브 샌드박스의 모습 눈에 띄네요. 네, 리브 샌드박스가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담원기아를 2대 0으로 꺾으면서 3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뱀픽에서 2세트에 수정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뱀픽에서는 샌드박스 쪽에서 그 아지로와 시비르를 통한 한타 그리고 카이팅백 한타 조합을 선택을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한타 파괴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 전에 초반이나 뭐 그냥 오브젝트 한타 단계에서 담원기아가 가지고 있는 챔피언들의 스킬 밸류가 하나하나의 밸류가 적중을 했을 때 높은 만큼 어떤 식으로 한타 구도를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인게임에서는 리브 샌드박스가 바텀의 주도권을 바탕으로 또 용을 두 개 먼저 챙겨갔고, 한타 과정에서도 포지셔닝을 훨씬 잘 잡았기 때문에 예, 세 번째 용도 챙겨가면서 게임은 유리하게 가져갔습니다. 네, 탑파동 게임으로 아예 갈리는 느낌이었잖아요. 실제로 정글 뽀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웬 쪽에 힘을 많이 실어줬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그웬이 엄청 성장하기도 했었고, 반면에 리브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시비르 쪽을 키워주는 과정에서 또 오공이 한번 찔렀을 때 제리를 굉장히 손쉽게도 잡는 그런 상황이 나와서, 사실 흐름 자체는 이렇게 되면 상체 대 바텀 대결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거였고, 뱀픽적으로도 담원기아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킬 하나하나가 폭발적으로 들어갔을 때 낼 수 있는 시너지가 엄청난 데다가 리브 샌드박스가 그거에 대응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강점이었는데, 반면에 이제 한타에 들어갔을 때는 그 상체에서 나와야 되는 스킬들의 시너지가 담원기아는 제대로 나오질 않고 리브 샌드박스가 다 회피를 해버렸고, 참 리브 샌드박스 영리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그냥 우직하게 앞만 보면서, 그러니까 뭐 우죽하면 농담을 이렐리 아지르 뭐 이런 표현으로 쓰면서 리브 샌드박스의 돌진력을 저희가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상대의 저런 조합상대를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돼라는 거를 이해한 리브 샌드박스가 한타를 한번 잘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게임이 확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해가 성과로 나타났던 게 18분 때 한타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때를 기점으로 정말 골드그래프가 이렇게 꺾였습니다. 네. 일단 용한타였는데, 그 전에 이제 알리스타의 이 마공학 정거장을 통해 가지고 좀 재미를 봤었기 때문에 담원기아도 한 번 더 그걸 통해서 좀 적을 싸먹는 포지션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하지만 앞쪽에서 드래곤이 빨리 트라이 되는 상황에서 타이밍이 늦은 데다가 갈리오 도발 허공에 빠졌고요. 알리스타가 넘어온 것마저도 시비르가 반응을 해서 너무 잘 빠르게 피해지다 보니까 뒤로 빠지는 리브 샌드박스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번 한타를 좀 보자면 담원기아 입장에서는 약간 5대5 정면 한타 구도로 갔거든요. 근데 그 정면 한타는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 너무 원하는 구도였습니다. 전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찌됐든 담원기아 입장에서 상대 딜라인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상대 전체적인 포지셔닝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각도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게 그웬이 좀 딜라인을 보는 식으로 하는 게 좀 좋지 않았을까. 여기서 두 번째 한타가 일어나죠. 네, 여기서도 그웬은 일종의 핑퐁을 위해서 뒤로 빠졌는데 갈리오는 앞으로 들어서 전멸로 물었어요. 심지어 뽀삐는 집에서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그웬 갈리오가 알리까지 연결되면서 하나를 터트려야 되는 건데, 담원기아가 확실히 좀 시야도 좁아졌고 무리한 플레이도 많이 하고 뭔가 팀적인 합도 안 맞는다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났습니다. 네, 일단 정말 이게 저렇게 약간 상대 탱커를 보는 한타는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 너무 원하는 한타이기 때문에, 이전에 전령 한타에서처럼 뭔가 상대의 딜러진에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딜각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담원기아가 이번 게임 오브젝트 포지셔닝을 잡는 과정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반대로 리브 샌드박스는 오브젝트 한타를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오브젝트 관리도 이전에 너무 잘하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리브 샌드박스의 그냥 운영 능력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좀 그런 깔끔함이 경기를 하면서 좀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본인들이 이제 왜 서부권 팀 수준이 아니라 LCK의 3위고 플레이오프를 확정짓는 팀인지 그 자격을 리브 샌드박스 오늘 다시 한번 증명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2대 0의 승리네요. 두 번째 세트 POG 함께 확인해 보시죠. 프린스. 네.
정정당당하게 뭐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상황을 굉장히 또 유쾌하게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많은 팬분들이 응원을 보내주시기도 했는데 이번 경기 또 11루로 파멸적 캐리를 선보였습니다. 그렇죠. 이번 게임 거의 뭐 11루나 아지루 둘 중 한 챔피언은 웬만해서 무조건 프리딜 구도가 나왔고 그 사이에 크리스 선수의 포지셔닝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거의 항상 딜을 넣을 수 있는 최단을 다 넣었죠. 네. 초반에 탑이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바텀을 또 찔러주고 뭐 이런 오브젝트 한타에서도 깔끔하게 다 오브젝트를 챙겼던 코코 선수의 활약도 있었지만 역시나 게임을 화려하게 마무리 지은 건 프린스의 11이었던 것 같고 제리드 11을 구도인인 만큼 결국 어떤 언디리 캐리하냐가 중요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천점 클럽에 프린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와. 일단은 그냥 보여주고 있는 폼이 네.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POG를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아, 저는 진짜 무섭네요. 그리고 라인전에서 주도권을 잡았을 때 그게 정글 혼자 굴릴 수 있는 이득이 아니거든요. 그냥 바텀 주도권을 바탕으로 팀 전체적으로 소화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용도 굉장히 잘 챙기고 있고 아, 지금 굉장히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컨디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에서 너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프린스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